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영석 작가님의 31번째 개인전이실 때 이번 작품들을 보면은 그 이전의 작품들도 그랬지만 훨씬 더 표현에 있어서 원숙하고 그다음에 조형성 같은 것들이 아주 돋보이게 잘 살아났는데 이번 작품전을 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으로 이 작업들을 하셨는지요? 네, 이 주 테마가 자연 속의 시간이라는 그 테마인데 그 자연을 대상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그 마음으로 걸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들은 모든 사물이 생략되면서 하나의 선,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가능하면은 저쪽을 보면서 이야기는 처음에 질문은 나한테 보고 하지만 이야기할 때 저쪽을 이번 작품들에서는 보면은 훨씬 더 그 이전의 작품들도 그랬지만 색채와 형태 이런 조형성과 하모니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자연 속의 시간이라는 그 자연관을 가지고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그대로 그것을 박제된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세계에서 한번 걸러서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 속의 시각 축제라는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네. 기법도 이전에 어떤 뭐 채색하는 기법보다는 릴리프적인 네네. 이렇게 그 홈을 파가지고서 올린 것처럼 각을 뜨고 네. 이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작업 시간도 그렇고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결코 순조롭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시 미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미술의 사조는 결국 그 바위의 암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그 힌트를 얻어서 현대 미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법상의 문제는 캠퍼스 위에 한지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그것을 입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드로잉하여 그 드로잉에 대한 뜯어내고 오려내고 입착시키고 물감을 발라 올려서 다시 또 건조하고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걸쳐서 제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 서영섭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전시할 때 질 바스텔렐리라고 하는 그 평론가가 정말 서영섭 작가의 조형성과 표현 그다음 표현 기법과 색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례와 하모니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다고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특히 이런 자연 속의 시간 축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 우리의 그 정신문화에서 오는 그 미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우리 한국의 어떤 정신문화지만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글로벌한 어떤 그 평면 미술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조로 본다면 분명히 한국적인 정신이지만 나아가서는 그 미술의 어떤 구성이나 디자인 또 색감 이런 것들은 그 예술은 누구나 다가 공감할 수 있는 박제되어 있는 예술이 아니고 현재 현대 미술의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자인적이고 색감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작품들에게서는 어떤 산의 모습,
이런 거라면 약간 이 작품은 태양이 있고 달인지 태양인지 그리고 약간 밑에 색채를 보면은 산의 형태와 그리고 바다의 색깔처럼 느껴지는 이런 그 산과 자연 그리고 바다 이런 것들이 한 화폭에 아주 잘 어울려진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영석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어지고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어내셨는지 예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본 그 작품의 비교를 하면 좀 더 함축되고 작품의 어떤 간단성을 요구하는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민화의 어떤 그 힌트를 얻어서 해와 달, 새, 바람, 뭐 구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 민화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색채를 컬러풀하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참 준 것처럼 이런 작품들이 없는데 그런 민화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서영석 작가가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재조립시킨 그런 아주 걸출한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특히 색채의 그 블루에서부터 점점 엷어지는 그런 하늘에 이르는 그 느낌들은 내가 볼 때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민화를 보면 우리의 그 오방색이 나오는데 그 오방색에서 그 청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청색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해왔고 이 청색을 본바탕에 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런 바람과 자연의 어떤 그 공기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자연 속의 어떤 시간이라고 테마를 가지면서 어떤 생명의 근원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백두산의 형태와 그 밑에는 그 물을 받아서 사발을 가지고 물을 얻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본다면 정말 생명의 어떤 근원 같은 느낌들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착안해 내신 건지. 예, 그래서 이 백두산은 단순하게 형상화시킨 작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작업들을 그대로 걸러내고 하나의 선으로만 표현을 하였기에 이 백두산의 어떤 골체적인 형태만 나타나게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입니다. 이 천지는 저희가 그 민족의 어떤 그 영혼이나 또 민족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러한 그 영산 이렇게 그 성스러운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에 이 작품은 시사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작품의 어떤 시대적으로 상당히 그 복잡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어떤 생명력과 같은 이러한 물 그리고 산소, 공기 이런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물을 표현해서 우리가 한 사발 받아서 꿀꺽꿀꺽 마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기분 좋은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우리 작가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백두산의 어떤 민족의 정기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예. 사발에 받아가지고 정말 벌컥벌컥 틀어 마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생명의 어떤 근원이자 본질 같은 네. 것을 작품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아까 작품들에게서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네네. 그 한지를 더 씌워가지고서 고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이런 그 조형성과 기법 이런 것도 저는 우리 저 서영석 작가 작품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는 지금 이 작업을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원시 미술에서부터 시작하여 종교 미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미술의 어떤 흐름이나 또 우리의 미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찾아서 오늘의 시각으로 다시 걸러내서 나타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품들이 네. 뭐 생명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뭐 표현 형식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조형성이라든가 어떤 구성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 하모니를 보여줬다면 이 작품은 그런 그 조형성과 색채와 이런 것의 하모니보다는 약간 유년의 기억에 훨씬 더 자신의 감성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은 그런 작품으로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법은 같은 기법으로 캔버스 위에 한지를 두텁게 올려서 부조 작업을 한 이런 같은 기법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에 있어서는 인물이 등장하고 소년이 등장하고 그 소년 위에 새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 바꿔 이야기하면 현대에 와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어릴 때 놀았던 그런 기억들, 그러니까 즉 유년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그 입체감 있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서영석 작가님이 작가 노트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표현하는 구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환상을 재생하거나 얽매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순화의 진행에서 오는 형태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보다 승화된 한국적인 구체상을 토착화하는 작업을 항상 생각해본다. 이러면서 사실은 전통적인 회화에서 등장하는 연꽃이라든가 또 태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이라든가 자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새와 함께 어울리는 작품들이 바로 이 자연 속의 시간 중에 작가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사실은 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새는 세상을 품고 있는 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그래서 이 작가의 마음은 지금 이런 그 혼란한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생활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희망의 바람으로 이 작품을 구성하고 제작했습니다. 이번 이 두 작품은 서영석 작가 작품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말 소년 시절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그 테마 자체도 하나는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어떤 해바라기 소녀 또 하나는 연꽃과 새를 뒤에다 두고 있는 어떤 그 연꽃 소년이 바로 이 작품인데 이렇게 따뜻한 작품을 또 저런 조형성 있는 것과 아울러서 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마음속의 그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그때 변하듯이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정신세계나 마음에 토착되어 있는 내면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올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상당히 밝고 힘찬 또 그리고 노래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역시 이것도 유년의 기억에서 하나의 그 더듬어서 작품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해바라기, 하나는 연꽃과 소년인데 이 연꽃과 소년에는 중국의 어떤 선비의 시인의 시집에서 보면 연꽃이 춤을 추고 있고 소년이 그 연꽃 사이로 얼굴을 빼짓이 내밀며 그 선비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야금을 꺼내서 가야금을 튕구니 이 소년은 배실시 웃으면서 춤을 추더라 뭐 이러한 그 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기가 상당히 감명이 깊었고 제가 어릴 때 놀았던 그 연꽃밭이 기억이 나서 이번에 그 연꽃과 소년이라는 작업을 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해바라기는 결국은 그 많은 작가들이 해바라기를 그려왔고 이 해바라기를 잘 그릴 수 없으면 사실은 그리기가 힘들다라고 그 동료 작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대의 후기 인상파나 모네나 고호 이런 분들이 해바라기를 원체 잘 그려왔고 또 우리가 그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금까지는 그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나이가 한 70인데 70대까지 그 해바라기를 그려보고 싶어도 원체 막강한 작가들이 해바라기를 그렸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를 그려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바라기가 정말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 성심성의껏 모자라지만 이 해바라기를 그리고 밑쪽으로는 구도상 그 어린 소녀를 배경시켜서 해바라기는 상징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동양에서는 부의 상징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녀가 위쪽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희망하는 이런 작업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현석 작가의 작품 속에는 기본적으로도 그렇고 또 작가 자신이 워낙 그 미나라든가 이런 것에 해박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작품 속의 어떤 민화의 세계, 또 뭐 호랑이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연꽃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이 참 잘 등장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계획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작품을 어떤 구상해서 어떤 형태가 있는 작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좀 더 자유분방한 형태를 좀 어스러뜨릴 때는 어스러뜨리고 이러한 조형적인 그 감각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 전시도 많이 하셨고 지속적으로 아트코리아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